조금만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이렇게 나와요. 되게 멀리 나오네요. 되게 멀리 나오네요. 되게 멀리. 카메라가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보낸 이 편지는 정확히 1년 뒤에 보내집니다. 들어갔어? 나한테 쓸 거야? 응. 뭐라고? 엄마. 진짜 너무 잘 썼어. 너무 이 친구 꿈이 이제 승무원인데 꼭 이뤘으면 좋겠다 썼고, 그리고 오랜만에 손편지도 쓰니까 좀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다행에 쓰는 편지. 야, 계획은 많아. 계획이 아니라. 그래갖고 1년 후에 야, 받아보자고. 이러되면 안 열리던. 그럴까? 노는 것만 해야 돼. 그렇게 해. 노는 거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그거 목표를 세워. 나는 경기성을 맞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그런 이야기. 30여 년간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후반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 같은 것들이 오히려 편지에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편지 이렇게 써보고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아, 올 한 해도 잘 보냈구나 싶고.